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. 단기전과 장기전. 이 싸움은 단기에 승부를 걸 건지, 장기로 끌고 갈 건지의 판단이 승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. 이를 선택하는 기준은 메타인지, 즉, 객관화 능력, 내 꼬라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. 상대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. 상대의 상황보다 내 꼬라지가 더 중요하다. 내가 단기에 강한지, 장기에 강한지, 내가 강한 쪽을 선택하면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. 무작정 최선을 다한다고 이길 수 없다.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어떻게 싸울지를 결정하는 것이 승부를 결정한다.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.